안녕하세요. 삼성화열 주인승엽입니다. 이번 역은 대구 삼성화열 접합구가 있는 대공원역입니다. 내리는 물은 오른쪽입니다. 야구장에 오셔서 임찬학동과 두번 여생을 함께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도착해 있는 곳은 대구 삼성 라운지 파크인데요. 새롭게 단장한 야구장을 제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대구 삼성 라운지 파크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대구 삼성 라운지 파크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팔각형 야구장입니다. 또 다른 구장과 달리 북동쪽을 향해 있어 오후 4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라운드의 반틈 정도가 그늘져 삼성 라운지 파크를 찾은 팬들이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총 2만 9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좌석이 설치되었는데요. 기존 야구장보다는 좌석이 넓어졌는데요. 최소 85cm로 넉넉하게 설계되어서 넘나들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또 원형 야구장에 비해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4m 정도 좁혀져 선수들의 표정을 생생히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광판과 띠 전광판이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흡사한 구조의 더그아웃과 메이저리그 전용 모래와 천연 잔디가 사용되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4층에는 스윗박스로 그라운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4층 좌석 앞부분에는 강화유리가 설치돼 어떠한 충격을 가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좌석마다 컵홀더가 설치되어 관중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는 테이블석, VIP석, 잔디석, 스탠딩석, 장애인석 등 다양한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대구 새 야구장 삼성 라이온즈 파크 둘러보기 어떠셨나요? 새로워진 야구장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즐기러 오세요.